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렇게 박권 교수님, 양자역학을 연구하고 계시는 박권 교수님을 제가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학과 과학, 이 둘의 관계가 어떻다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수학은 과학의 언어죠. 과학은 우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아내는 거라고 치면 우주와 인간의 대화가 과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주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 우주가 답을 해주기도 하고, 근데 우주는 수학으로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수학으로 대답을 해주고 대화를 시작을 해야지만 우주하고 대화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주는 수학을 알지 못하면 이해할 수 없고 대화할 수 없는 대상이기 때문에 수학은 과학의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수학을 이용해서 결국 물리학자들이 우주와 대화를 한다. 대화를 하는 거죠. 되게 멋있는 표현이네요. 네. 이번 공연에서 수학, 양자역학, 데이터과학 이 세 가지 분야가 서로 충돌하게 될 텐데요. 이제 거기서 양자역학 분야의 강연을 맡아주셨는데 다른 두 학문 분야에 없는 양자역학만의 매력이 있을까요? 양자역학은 모든 걸 설명합니다. 수학은 아까 말했듯이 언어고 그 내용은 담아내는 그릇이거든요. 근데 양자역학은 그 내용이에요. 근데 그 내용이 우주를 다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의 답을 양자역학이 갖고 있다고 적어도 물리학자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역학을 알게 되면 모든 걸 다 알게 되는 거죠. 그게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삶과 우주 그리고 그 모든 것에 대한 궁극적인 질문, 그것의 답, 이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모든 것은 요동친다. 양자역학에 따르면 모든 입자는 파동이에요. 우리도 파동이에요. 놀랍게도 그게 모든 걸 설명해주고, 가장 엑기스만 모아서 가장 한 단어를 하자면 모든 것은 요동친다. 모든 것은 변한다. 아무래도 양자역학 하면 이제 그것과 대비돼서 생각나는 게 고전역학일 텐데, 고전역학과 양자역학의 차이점이 있을까요? 고전역학은 양자역학의 어림이죠. 근사죠. 사실은 우리가 큰 물체잖아요. 우리 몸 자체가. 그래서 고전역학, 뉴턴역학이 맞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 파동이거든요. 그래서 파동이 이렇게 쭉 날아가면 파도처럼 쭉 날아가고 있는데 그거를 멀리서 평균적으로 보면 뉴턴의 방정식처럼 쭉 날아가는 걸 보이거든요. 하지만 자세히 보면 요동치면서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한테는 그렇게 안 보이죠. 양자역학이 이상해 보이죠. 하지만 양자역학이 더 실체고 고전역학이 그 실체를 어림한 거예요. 그거는 평균을 내고 대충 본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이번 강연 제목이 인크레더블 양자입니다. 양자역학의 인크레더블한 매력이 있다면 뭐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인크레더블이라는 의미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냥 문자 그대로 보면 믿기 힘들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 보통 이제 크레더블 그러면 정말 대단하다, 믿기 힘들 정도로 대단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양자역학은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어서 제가 그 단어를 쓴 거예요. 사실은 너무나 믿기 힘들 정도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사실은 파동, 우리가 왜 파동이고 왜 우리가 요동치고 그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하지만 그거를 받아들이고 양자역학을 잘 끝까지 이제 추적해 나가면 정말 놀라운 일을 해요. 마치 슈퍼히어로처럼 우주의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고 우주의 질량이 있는 것도 알 수 있고, 그래서 믿기 힘들지만 믿고 나면 너무 대단한 것들이 일어난다. 그런 의미로 인크레더블 양자, 믿기 있는 양자라고. 그럼 이제 교수님의 좀 더 인간적인 매력으로 좀 들어가 볼 텐데요. 교수님께서 영화 매니아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이렇게 하우스 콘서트에 오실 이 많은 관객분께 한 편의 영화를 소개해야 된다면 어떤 영화를 소개하고 싶으신가요? 사실 질문을 하나를 고르라고 했는데 하나는 고를 수 없어요. 굉장히 많아요. 영화를 여러 가지 추천하고 싶은데 그중에 이제 또 공상과학 영화에서만 꼽자면 그래도 컨택트라는 영화입니다. 2016년 컨택트예요. 영어 원제목으로는 Arrival이라는 영화인데 외계인이 와요. 12척의 배가 지구에 도착을 해요. 그래서 루이스가 언어학자인데 언어학자를 부른 이유가 외계인하고 대화하는 거를 하려고. 그래서 루이스하고 이안이라는 물리학자하고 같이 팀을 꾸려서 외계인하고 대화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어떤 지적 존재하고 얘기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그러니까 우리는 고전역학자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외계인들 양자역학자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양자역학적이고 언어가 양자역학이에요. 그래서 부지불식 간에 루이스가 양자역학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양자역학은 요동치기 때문에 미래의 요동을 잘 익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그 사건 때문에 요동쳐서 퍼쳐나갈 수 있는 모든 사건들의 가능성을
다 인지할 수가 있어요. 과학 영화 같지만 사랑에 대한 영화라고 생각하고요. 굉장히 그 레이어가 여러 개 깔린 굉장히 좋은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일단 추천드리겠습니다. 카오스 콘서트는 인터스텔라이다.